안녕하세요. 비주얼리즘입니다. 오늘 시간은 시네마포디의 옥테인 렌더에서 크립토매트를 렌더하고 애프터이펙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크립토매트는 3D에서 생성된 장면에서 개별 객체나 요소들을 쉽게 분리하고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크립토매트를 렌더하면 각 객체나 요소를 고유한 색상으로 렌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크립토매트는 색상을 압축하고 해싱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채널을 구성해서 애프터이펙트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복잡한 장면에서 특정 객체를 선택하고 조작하려면 일일이 객체를 식별하고 추출해야 했던 비효율적인 면들이 많았는데 색상 기반의 마스크 색상인 크립토매트를 통해 컴포지팅 작업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먼저 옥테인 렌더에서 크립토매트를 렌더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씬을 준비해보았는데 다섯 가지의 컬러로 이루어진 모판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다섯 가지의 컬러를 원판에 하나하나 적용했고 매터리얼들은 각각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이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렌더 세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렌더 세팅을 열어서 옥테인 렌더로 들어오신 다음에 렌더 AOV 그룹을 눌러서 확인하시면 중간에 렌더 AOV 매니저가 있습니다. 눌러서 창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는 맨 위에 있는 크립토매트를 더블 클릭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른쪽 창에 크립토매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눌러보시면 아래에 이렇게 설정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타입은 좌측에 나오는 여러 AOV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나오는 항목이고 우리는 크립토매트를 더블클릭해서 넣어줬기 때문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크립토 타입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개념을 설명드리기보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이 타입 설정에서 매터리얼별로 크립토매트를 렌더할 것인지 오브젝트별로 크립토매트를 렌더할 것인지 선택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작업 같은 경우 아까 보셨듯 매터리얼의 네이밍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크립토 타입을 매터리얼 노드 네임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렌더 뷰어에서 확인하면 이렇게 매터리얼 이름별로 컬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터리얼의 네이밍을 이렇게 겹치도록 똑같이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인식하여 크립토매트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AOV 매니저에서 다시 크립토매트를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고 크립토 타입을 지오메트리 노드 네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각 오브젝트 네이밍별로 나뉘어진 크립토매트가 생성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오브젝트 네이밍을 겹치게 해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하나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준 다음에 창을 닫고 렌더를 해줄 건데 먼저 경로를 지정해주고 포맷을 EXR 옥테인으로 바꿔주고 뎁스를 32비트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를 눌러 주겠습니다.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렌더해 준 패스들을 열어 줄 건데 렌더 파일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클릭해서 불러오고 우선 메인이 되는 패스로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고 먼저 이름에 M이 들어간 매터리얼로 나뉘어져 있는 크립토매트를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면 이렇게 그냥 검은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크립토매트를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펙트에서 크립토매트를 적용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펙트 창에서 크립토매트를 검색하고 더블클릭해서 적용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옥테인 렌더에서 설정해준 대로 컬러별로 나뉘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보면 이렇게 컬러별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아웃풋을 눌러서 컬러가 아닌 매톤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블랙앤화이트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어서 루마매트로 원하는 부분에만 이런 식으로 컬러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니라 다른 매터리얼 부분도 컨트롤하고 싶다면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꺼주고 이번에는 지오메트리별로 구분되어 있는 크립토매트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펙트에서 크립토매트를 더블클릭해서 적용시켜주면 이렇게 오브젝트별로 구분되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 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아웃풋 설정을 바꾸고 이렇게 매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크립토매트 렌더와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가벼운 작업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실무에서는 무거운 씬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크립토매트에 많은 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많은 메모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프리뷰를 보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크립토매트를 블랙앤화이트로 바꾼 다음에 그걸 새로 렌더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 크립토매트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응용해 보시면서 더 멋진 작업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